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굿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시리아 난민 출신 화가 아브달라 알 오마리의 작품이 두바이에서 전시돼 눈길을 끕니다. 오마리는 각국 정상들을 포함해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난민으로 묘사한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헝클어진 머리에 굶주린 행색을 한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북한 조선노동당 김정은 위원장,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구호 음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난민으로 묘사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쪽엔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다른 한쪽엔 가족 사진과 비닐봉지를 들고 있는 난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마리가 전한 작품의 의미입니다. Which actually shares the same, the very same definition of propaganda, which is presenting selective facts to encourage a particular narrative. 최근 미국 대법원이 교회가 종교 목적 이외의 활동에 정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놀이터 바닥 공사와 관련해 한 교회가 시공 비용을 환급해주는 정책에서 제외되면서 나오게 됐는데요. 대법원은 교회가 아닌 자선단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종교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정교분리 원칙에 벗어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억 인구가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목표는 무엇일까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교회처럼 사람 간의 관계가 돈독한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다니면 소속감이 형성돼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를 많이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저커버그는 이런 연구를 언급하며 페이스북이 교회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최초로 주지사에 당선된 기독교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가 자신의 신앙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재선에 실패한 주지사는 신성모독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구속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고난 속에서도 주지사는 자신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국제기독연대가 SNS에 공유한 주지사의 신앙 고백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 속 창세기에 기술된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중부에서 발견된 고대 미라의 DNA는 현재 이집트인이 아닌 지중해 동부 유럽인들의 유전자와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기독교계는 이번 연구가 함의 아들 미스라임과 구스가 각각 이집트와 아프리카에 정착했단 창세기 10장을 증명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백유현입니다.